인천시가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합니다. 전국 158개 전통 재래시장 인근의 도로변 주차가 허용됩니다. 최근 시청사 대회실에서 환경 문제를 다룬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유비쿼터스로 구현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화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스마트 행정을 통해 글로벌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등 급변하는 정보화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2010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 시민의 인터넷 사용률은 82.3%로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컴퓨터를 보유한 비율도 87%인 2위로 인천시의 정보화 지수가 비교적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유비쿼터스로 구현되는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정보화 비전을 달성하고자 디지털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창의적인 스마트 행정을 통한 글로벌 정주 여건 조성으로 UCT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2011년도 인천광역시에서는 최고의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서 4대 핵심 전략 32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정보화 소스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8월 그린통합 데이터 센터 완공을 비롯해 정보 격차 해소 및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관광 콘텐츠 및 웹사이트, 소통 민원 콜센터 운영 등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해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자치법규 정비 및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등 정보화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대내외적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민트TV 뉴스 이지은입니다. 오는 설을 앞두고 농산물센터와 전통 재래시장 등은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모이고 있는데요. 재래시장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죠.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 6일까지 전통시장 인근의 도로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 관내의 한 재래시장 주변의 모습입니다.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차들이 인근 도로변에 주차해 있습니다. 신포시장과 송현시장 등 인천 지역 재래시장들은 대부분 전용 주차 공간이 거의 없어 단속을 피해 도로변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평일시장 인근의 도로변 주차는 일반적으로 불법 주차에 해당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오는 2월 6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설 기간 이용객 편의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도로변 주차를 허용키로 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는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 대한 인근 도로변 주차 가능 지역을 지정해 이 구간에 주차하는 차량들의 제수용품 구입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로변 주차 허용으로 23곳의 재래시장이 소재한 인천을 비롯해 서울, 부산 등 재래시장이 많은 도시의 상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이런 환경 문제를 다룬 교육 행사가 열렸습니다. 유엔 에스카 회의와 그린스타트 운동 등 환경을 주제로 하는 여러 행사들과 포럼이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열렸던 인천시. 올해도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의 실천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24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는 그린 리더 소양 교육이 열렸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증명하듯 이날 교육에는 약 400여 명의 시민들이 시청사 대회의실의 자리를 모두 메웠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들 대부분은 생활 속에서 녹색 성장 운동을 실천하는 시민 그린 리더들. 신 부시장은 비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산업 부문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이 자리에 모인 리더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온실가스의 한 43%, 오히려 최근에는 더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업 부분보다는 비산업 부분, 다시 말해서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상업 또 유통시설 이런 데서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 부분에서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정이나 다른 비산업 분야에서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외부에서 초빙된 환경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들의 대응 전략 등 심도 있는 주제로 강의를 펼쳐 시민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교육이 이루어졌던 대회의실에서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사진 자료들과 동영상들이 전시돼 녹색 운동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인천시는 청라지구에 GM의 자동차 충돌 시험장을 유치키로 하고 현재 GM과 관련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는 10월 GM으로부터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면 12월 신규 투자에 대한 협약을 맺은 후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돌 시험장은 현재 한국 GM이 운영하고 있는 청라지구 주행 시험장 R&D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경제자유구역 투자 인센티브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고충 처리 실적과 투자 성공 사례, 올해 외국인 투자 전망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송영길 시장이 현지 날짜로 지난 24일 워싱턴의 존스 홉킨스 대 국제대학원 한미연구소 초청 간담회에서 서해 5도의 평화 증진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송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강화군 교동도를 개성공단에 이은 제2의 남북공동특별산업단지로 개발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1월 27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